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자, 시즌 40번째 승리와 함께 리그 2위로 뛰어오른 두산 베어스가 일요일 날 고척 원정 10연승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1번 라모스, 2번 허경민, 3번 양의지입니다. 4번 김재환, 5번 양석환, 6번의 지명타자 강승우, 그리고 오늘 두산 베어스의 선발 투수 곽빈입니다. 시즌 15번째 등판 들겠습니다. 5승 5패 3.64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자, 1번의 이주형입니다. 2번 로니더슨, 3번 김혜성, 4번 송성문, 5번 지명타자 이원석, 6번 김건희. 시즌 12번째 선발 등판의 하영민 투수입니다. 4승 3패 4.9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헤드를 보지만 금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높았습니다. 볼넷 내주고 있는. 낮은 공을 때렸고 센터 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오늘의 첫 안타, 볼넷 뒤에 안타.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 중인 양의지 선수입니다. 자, 2구는요, 느린 땅볼입니다. 1루수, 최주환이 주워서 투수에게 전달해줬습니다. 2사 3루 2루. 2구 바깥쪽 공을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적시타. 선취점, 그리고 한 명 더 양의지까지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첫 공격, 두 점을 만들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3구 투수 앞으로 느리게 흘러옵니다. 1루로 전달하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고 있는 하영민 선수입니다. 첫 공격하지만 두 점을 만든 두산 베어스고요. 그리고 바로 플레이트로 오는 거. 타격! 센터 쪽으로 멀리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따라 뛰는데요. 점프 캐치 실패. 김혜성은 1루를 지나서 3루까지 내달립니다. 3루까지! 자, 3루에서 또 뜁니다. 계속 달립니다. 홈까지 홈. 아, 공 빠지면서 김혜성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자, 지금 이 중견수를 넘어가는 조세인 선수 키를 넘어가는 타고 났고 펜스를 막고 튀어나오는 이 시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거침없이 돌리죠. 그렇죠. 예. 또 다른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3루까지는 참 당연해 보였는데 거기서 약간의 찰나의 고민 네. 후에 이제 홈까지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이 또 메이저리그 스카우터의 이 웃음은 예. 자, 이거를 그라운드 인사이드 파크로 홈런 친다고? 2구 타격. 오른쪽으로 라모스가 따라가는데 발걸음 점점 느려지죠. 느려지죠. 느려집니다. 이 타구는 담장을 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종환의 솔로포입니다. 동점! 키플레이였던 만큼 정말 이 반가운 홈런이 최재현 선수한테 나왔습니다. 예, 그 2대2 동점을 만드는 최종환의 시즌 다섯 번째 홈런입니다. 풀카운트 패치. 그라운드 볼입니다. 일루수가 나와서 베이스 커버는요! 세이브입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3회를 끌어오면서 최대 위기입니다. 때렸고 센터 쪽 안타. 자, 홈런 뒤에 자, 키움의 타선이 다시 살아나고 네. 있습니다. 로니더슨의 안타까지 연속 안타. 빨리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김혜성이에요. 오른쪽 잘 맞은 타거든요. 윅서 점프하면서 잡았습니다. 라모스. 원아웃입니다. 사실 라모스 선수가 뒤로 가는 거 보면은 안전하게 일단 물론 홈에 들어오는 건 중요하지만 예. 풀 카운트. 결국 볼넷입니다. 원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원석의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역전. 그리고 로니더슨까지 홈으로 두 점을 추가하고 있는 이원석의 적시타입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오늘은 3회 말 앞서갑니다. 안트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커트를 해가면서 지금 커브볼이었어요. 예. 가운데 들어갔어요. 예. 3구간을 빠져나가는 안타. 결국은 배트가 허공을 가르면서 3진으로 물러나는 김건희입니다. 투아웃 되거든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풀카운트에서 높게 2-3루 2&2의 카운트. 배트가 끌려나오면서 잘루는 만루로 곽빈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3회 말을 길었던 3회 말을 아홉 번째 타자만에 마치고 있습니다. 장민이 나왔습니다. 곽빈 선수. 예,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한 커핀 선수가 진정한 에이스로 가는 그 길목이니까. 네. 볼넷들이 안타. 1루를 밟고 3루까지 뜹니다. 3루까지. 무사 3루 1루.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2루까지 가는데요. 만들어냈고 지금은 아홉 번째 공은 볼넷입니다. 자, 두산의 선발 투수였던 곽빈이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0.98의 평균 자책점이고요. 어제 등판을 했었죠. 2구! 왼쪽에 안타! 한 점을 더, 그리고 두 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루에서 다시 한번 공략에 성공하고 있는 키움 휘러즈의 공격입니다. 스포는 6대 1억 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선수의 방망이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구 센터 쪽으로 중견수 조수행입니다. 잡고 주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땅볼입니다. 2루 먼저 아웃카운트 하나만. 2, 4, 3루 1루가 됩니다. 이고 2루수 정면입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이렇게 5회말을 종료짓고 있는 김광률 선수였고요. 두 점을 더 보탠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이었습니다. 스코어는 6대 2, 넉점 차입니다. 볼넷. 지금 공개수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라운드 볼인데요. 캐치 후에 글러브 토스. 1루까지 갑니다만 송구 빠집니다. 아이스 백핸드로 토스. 좋았고 여기에서 예. 꽃게 다시 볼넷. 2승 1패 4점 사용의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초란 선수입니다. 오른쪽 떨어지는 안타. 도순이 3루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말루. 의 차이와 그렇지 않은 차이. 예. 근데 4점 차의 차이를 유지하네요, 두산. 그렇습니다. 정철원이 더 이상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끝내주고 있습니다. 잘로 말루로 마치게 됐고요. 경기 7회로 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안타. 7회 말 선두 타자 안타 이용규. 2루. 야, 이거 2루. 3루까지 가네. 2루를 지나서 네. 3루. 3루. 3루까지 갑니다. 야, 오늘은 정말 히어로즈의 타자들이 대폭발을 하고 있는 네. 날입니다. 최주환. 스트라이크 2에서 타격 높은 공을 외야로 일단 보냅니다. 센터 쪽이고요. 자, 이용규 선수가 잡고 뜹니다. 자, 7회 정말 예. 빠르게 뛸 일이 많은 이용규 선수입니다. 한 점을 결국은 더 보태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의 7회 말입니다. 최주환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해서 다 해주네요. 스코어 7대 2가 됩니다. 낮은 공, 오른쪽 라인 안쪽입니다. 페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2루까지. 오늘 두 개의 장타. 김혜성. 퍼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송성근 선수 원아웃입니다. 생각을 할 거예요. 몸쪽에 세 번째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삼진 아웃. 이구 몸쪽 공 타격 센터 쪽 안타입니다. 2사 후에 김혜성의 출발은 어느새 3루를 지나 홈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 점을 더. 스코어 8대 6점 차를 만드는 김재현의 적시타입니다. 자, 30경기 4.91의 평균 자책점을. 던지는 사람의 기분도 있지만 받는 사람의 기분도 있습니다. 예. 자, 센터 쪽으로 중견수. 오! 오! 야, 타구를 놓쳤어요. 자, 머리 뒤로 떨어졌고요. 자, 박수정 선수였는데요. 아... 김주환이 2루까지. 자, 땅볼인데요. 3루수 1루로. 오, 세이브예요. 아... 자,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야, 이게 마무리가 지금. 자, 3루 1루가 됐고요. 오른쪽 밑에 앞 발치 있잖아요.
이게 베이스의 두 번째 닿느냐. 아웃이네요. 자, 비디오 판독 끝에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키움 히어로즈가 연패를 끊고 오늘 두산 베어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대 2, 6점 차 승리. 자, 연패를 끊는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예, 뭐 여러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오늘 특히 선발 나왔었던 하영민 선수 이 좋은 투구, 그리고 곽빈 선수 또 오늘 뭐 다시 한번 다음에 도전해야겠죠. 자, 두 팀의 중계 방송 주말 3연전 모두 중계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훈 해설위원, 캐스터 손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